이번 시간에는 아까 했던 공간 시간과 어떤 연결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요. 네. 중력과 질량. 네네. 요새는 중력이란 게 있나 없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질량이 뭔지는 잘 모르고 있고. 네.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떤 실험에서 질량이 어떤 뭘 찾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. 예. 예.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예전에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어떤 이제 물체가 질량을 갖는 물체가 많이 모이면 그 질량 때문에 사물을 끌어당길 수 있다.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냥 끌어당긴다. 그 질량으로 인해서. 그래서 이제 그게 고전 물리학, 이게 이제 그 어떤 기초가 됐다면 그걸 깨신 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랬잖아요. 아니다. 이 질량 때문에 질량에 의해서 질량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질량 때문에 이 공간이 휘어. 그래서 그 휜 공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그게 중력이야. 질량이 끄는 게 아니야. 질량이 만든 곡률, 공간의 곡률 때문에 얘가 중력, 끌려오는 거야.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질량 때문에 공간이 휜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. 근데 제가 들은, 여기서 법칙적으로 들은 얘기는 뭐냐면, 그게 아니다, 또. 질량이라는 건 없어. 아예 없는 거야. 그냥 공간이 먼저 휘인 거야. 우리의 의식의 힘에 의해서 공간을 휘어 놓으면 그 휘어 놓은 곳으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. 물질 때문에 공간이 휘는 게 아니야.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반대 해석인 거예요. 아인슈타인 박사하고. 아인슈타인 박사는 물질의 질량 때문에 공간이 휘어서 어떻게 보면 중력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. 아니다. 질량 자체는 없고 공간을 휘어놓으면 그 휘어진 공간에 빛들이 모여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다. 그래서 빛들이 재료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커져도 질량은 없다. 왜? 다 제로니까, 빛이니까. 빛들을 모아놓은 거야. 근데 왜 그러면 자꾸 중력, 이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요?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는 얘가 템포가 낮아서 그래. 얘가 제 템포면 안 떨어져. 얘가 템포가 낮아서 템포를 높이려고 곡률이 높은 쪽으로 가려는 힘이 작용해서 얘가 아래로 가는 거지. 얘가 제 템포를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떨어져.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. 얘가 만약에 템포가 오버하잖아. 그럼 얘는 올라가. 이렇게 오히려. 그러니까 템포의 문제지 이 곡률의 문제가 아니야. 곡률이 있어도 그 곡률에 적합한 템포에 있으면 얘는 더 이상 안 떨어져. 이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위성 아시죠? 인공위성이 왜 지구 위에서 계속 안 떨어지고 도는 이유가 제 템포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얘가 템포가 좀 낮아지잖아요. 그럼 얘가 이렇게 지구와 가까이 떨어진다고. 그러다가 제 템포이면 다시 또 그 위치에서 또 돌아요. 예? 근데 좀 조금씩 얘네들이 이제 이 도는 회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온다고 이렇게. 예? 위성들도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면 그냥 확 떨어지는 거라고. 그래서 위성에는 어떤 장치가 있냐면 이걸 조금 밀어 올리는 이렇게 분사 장치 같은 게 있어. 그래서 얘가 조금 내려왔다 싶으면 템포가 좀 빨라졌다 싶으면 그 분사 장치를 발사시켜서 조금 위로 올린다고. 응? 이해하셨어요? 예. 근데 이 분사 장치에 이제 연료가 다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얘를 이제 끌어올릴 이제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떨어지는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이렇게 구형의 물체에는 그 구형의 물체가 생기기 이전에 이 공간이 먼저 이렇게 휘어 있는 거다.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요 지점에다가 뭔가 물체를 만들고 싶으면 요 공간의 곡률을 확 의식적으로 내가 쪼그라뜨리면 요 공간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?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. 예? 빛이 잔뜩 있어 이 공간에. 근데 내가 여기에다 뭔가 만들고 싶어. 그럼 이 공간을 확
확 쪼그라뜨린다고. 나의 의식으로.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빛들이 쫙 모이겠죠? 예? 왜냐면 같은 공간에는 같은 수의 빛이 있으니까 이 방 안의 공간을 전부 쪼그라뜨려서 내가 요 점만하게 만들면 이 방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빛들이 전부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요게 뭔가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잖아. 왜 뭐가 있네? 근데 사실은 이 공간을 쪼그라뜨려 놓은 것 뿐이죠. 이걸 또 펴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, 또 이렇게. 근데 모아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고.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것도 그래서 질량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요. 그래서. 지금은 근데 거기에 이제 기존 관념 때문에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, 이 과학자들이. 질량이 없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상상을 못 하는 거야. 그래서 결국에는 힉스 입자까지 만들어낸 거예요. 힉스 입자까지. 아니야. 분명히 뭔가 있어. 근데 실험을 해보면 다 깨고 보면 다 공간이야. 야, 이거 어디 질량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. 너무 거의 99.99%는 다 공간이야. 이거 어떻게 하지? 어떻게 설명해야 돼? 근데 분명히 질량은 있는데. 그래서 뭐 어거지로 질량이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. 그래서 결국엔 힉스 입자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런 질량이 발생이 되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아. 이게 퍼즐이 안 맞는다고. 근데 아예 없는 건데.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질량도 없는데 그게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고 암흑물질도 없어요. 그러니까. 예?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흑물질이 없는데 그렇게 암흑물질을 찾아내. 없는 걸 어떻게 찾아. 이 압구를 맞추려고 억지로 그래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수치, 이 공식을 끼워 맞추려다 보면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, 이게. 아유, 이거 은하의 속도가 너무 빨라. 얘 뭔가 있네. 뭔가 있어야 되네, 이거예요. 뭔가 있어야 돼. 야, 우리 암흑물질이 있다라고 치자. 그러면 딱 맞잖아.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짜 맞추는 거예요, 이게. 선생님, 이번에 보니까 초전도체가 네. 네, 네. 뜨더라고요. 당연히 뜨죠. 그 원리는 또 뭐 어떤 걸까요? 간략하게 좀.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원자 상태에서 이 원자 상태가 계속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. 이게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막 에너지를 받고 들어가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이 구 형태를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중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석이라는 게 뭐냐면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의 형태의 이 전자들의 회전을 이렇게 납작하게 한 방향으로만 돌게 만들어 놓은 게 자석이에요. 그게. 그러니까 우리가 쇳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쇠를 달고 가지고 식힐 때 어떤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놔 얘한테. 그러면서 식혀. 그럼 얘네들이 그 자기장 쪽으로만 이렇게 식을 거 아니야. 그죠? 식을 때. 그래서 그쪽 다 식고 나면 그쪽 방향에 전자만 남아. 그죠? 그 상온에서도 계속 그 방향에 전자만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게 자석이 되는 거야, 그게. 자석의 원리가 그거예요. 그러니까 그 철을 온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건 막 무작위로 막 이게 도는 거야, 그게. 전자들이. 전자 구름들이. 그러다가 식힐 때 어떤 강력한 자석,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자기장 위치대로 이렇게 식는다고, 전자들이. 똑같은 위치야. 똑같은 위치로 초전도체라는 건 뭐냐면 그 아주 차가운 온도에서는 더 이상 빛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어. 없어요. 이게. 들어와지지도 않다고. 차단시키고 아주 굉장히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자가 딱 돌게끔 궤도 하나만 남겨놓고 다 다른 궤도를 못 돌게 만들어 놓는 거야. 딱 그렇게. 그리고 나서 그 온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술이 발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온도가 좀 오르면 얘가 또 축이 바뀌어 막.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안 일어나. 초전도 현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자석처럼 만드는 건데 더
아주 차가운 온도로 더 강력한 자기력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오직 한 궤도만 돌아, 얘가.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낮은 온도로 유지시켜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, 그 대신. 왜냐면 얘가 좀만 온도가 높으면 흔들려 버리니까. 궤도가. 절대 온도가. 응, 그러니까 거의, 응. 근데 이제 요즘은 좀 과학적으로 좀 많이 좀 발달이 돼서, 조금 고온, 초전도차라고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고온이라는 게 뭐 상온이 아니라 굉장히 절대 온도보다는 고온이에요. 예전에는 아주 절대 온도 근처까지 가서야 초전도체 현상이 일어났는데 요즘엔 좀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러니까 절대 온도보다는 조금 많이 높은 그 온도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조금 있는 거예요. 이게 더 발전이 돼서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대박이죠. 이건 대박이죠. 왜냐하면 이 초전도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예?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힘이 한 것으로만 흔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할 거 아니에요. 그 자력이라고 치면 자력의 그 강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이 현상을 유지시킬 수 있으면 그건 대박인 거예요.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어요. 아,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.